난 이게 좋을 것 같아. 네, 사장님, 저희 백순대 두 개. 새로 소주 있어요? 새로 소주 하나 주세요. 지금 신림도 순대타운에 순대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엄청 오고 싶었는데, 아, 지금 완전 공복이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서비스로 무조건 콜라가 나오나 봐요. 제로 콜라. 저 제로 콜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인가 봐요. 깻잎 좋아하는데 깻잎을 싸 먹어야지. 이거는 서비스 소주. 오늘도 한 잔. 공복에 한 잔. 공복에 한 잔. 첫 잔. 구도가 왜 이래? 어우, 역시 맛있어. 아, 저 오늘 되게 의상이 아이들 왔죠? 아. 이게 순대 간인가? 간. 이걸 서비스로 주시거든요. 소주에 제로콜라 타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숙지가 없어. 알러지가 많았어. 이제 없어진 거야. 서비스 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내가 알러지가 많나? 진짜 맛있겠다.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여기 가격도 괜찮고 먹자 골목이어서 술집도 진짜 엄청 많았어요. 와, 이 된장에 옛날에도 된장을 이렇게 찍어 먹었었나? 옛날에 이렇게 안 먹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순대 볶음만 먹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맛있기는 진짜 맛있다. 또 와도 될 것 같아. 맛있어.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야. 여기가 3층이거든요, 지금. 내가 올라오면 알 거야. 분위기가 저는 이런 데가 좋은데. 아, 짜장이 있긴요. 매워요. 1층은 엄청 큰 데가 또 있긴 하거든요. 거기도 그 나름대로 되게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약간 시장 느낌. 매워. 막 고추 엄청 찍어 먹었더니 이제 찍어 먹어야 돼. 아, 완전 맛있다. 할수록 맛있네. 난 이게 좋을 것 같아. 유명한 유튜버면 아, 네. 여기 또 올 것 같아 이러면 아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엄청 올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와. 나만 와. 팀 사먹는 게 맛이 좋다.
크게 한 쌈 해가지고. 쌈장이 특이하게 맛있어. 아, 오늘 완전 성공적. 다 오라고 하고 싶다. 진짜 맛있다. 아, 쭉쭉 들어가네. 너무 얘기하면 안 되네.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내가 맛있는 거 어떻게 해? 끝.